우리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. 그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합의로서 우리 이완구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 편하게 의견들 말씀들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방침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할머니들 야, 네.